스타트 때는 이제 숫자 2에서 1로 변하는 순간 이제 스타트고요. 아 여기 직진 코스인데 진짜 아 노브레이크네요. 노브레이크 제 생각에 제 경기 중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. 해병대 특수 수색대 출신인데 맨몸 한강 건너기 도전하겠습니다. 국가대표 버럭대수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뭐 지금도 선수로서 생활을 뭐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다만 국내 경기가 지금 없어요. 제트스키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 아시안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뭐 중국 아시안게임에서 제트스키 종목이 또 채택이 되어서 또 선발전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저는 또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뭐 저보다도 잘 타는 선수가 있을 때에는 많은 뭐 해외 경기 경험과 엔지니어로서 또 선수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양성을 위한 지도자의 길도 저는 걷고 싶습니다. 몸매는 이미 지도자요? 네. 예? 아 몸매. 아 이거는 뭐 제가 핑계는 안 되겠습니다. 제가 18년도 아시안 게임 이후에 나름 선수로서 딱 국가대표가 딱 되고 나서 아시안게임을 갔다 오고 나서 뭔가 공허함. 몇 등 하셨어요? 아 그렇게 또 훅 들어오시면 제가 그래도 5등 있습니다. 5등 참고 자료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이스트사이드 안영철 사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수코치로 같이 갔었죠. 지금 네, 1, 2, 3등 인스펙션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세요. 제가 몰라. 그때 아마 5등이었는데 동메달 하나 줄라는가? 아무래도 자국민 트러블이 났으면은 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됐던 것 같아요. 5등. 현재 5등인데 구미의 장인어 동생이죠. 현재 5등 5등인데 인스펙션에서 앞에 1등 2등 3등이 뭔가 규정 위반을 냈으면 제가 또 뭐 와서 여기에서 동메달까지 생각하셨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. 많이 아쉬웠죠. 외국 선수들은 현지 답사를 많이 왔었거든요. 현지 답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와우. 다음 아시안게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예, 제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예, 그렇지만 저는 또 이거 살 금방 뺍니다. 제가 그 말은 작년 3월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고몸 그대로 작년 킹스컵을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작년에 또 킹스컵 가기 전에 운동했잖아. 왜 그래? 그래 살 좀 빼고 갔어요. 아니 제 운동을 뭐 못하는 게 아니고 좀 살 금방 뺍니다. 왜 그러세요? 또 갑자기.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 뭐 공약을 하나 걸어주세요. 아니 또 갑자기 왜 공약이 여기서 아니, 나오냐고요. 내 살을 빼는데 왜 갑자기 공약이 나옵니까? 아니 뭐 군대도 특수부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몸매가 뭐 어디 동네에 뭐 아재보다 못한데 지금 상태가. 말씀대로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인데 지금 당장에도 옷 벗고 여기 수영해서 횡단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하면 죽을 것 같은데. 좀 제가 솔직히 지금 좀 이 살이 좀 많이 찌긴 쪘어요. 제가 아시안게임 이후로 한 25kg 정도 쪄진 것 같아요. 야 그럼 살을 빼실 겁니까? 아니 뭐 갑자기 인터뷰하다가 살 빼는 게 왜 나옵니까? 아니, 예? 아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해병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뭘 뱉었는데요? 살 빼겠다고. 아 그거는 뭐 그렇죠. 시청자분들 앞에서 공약을 하나 그럼 걸어줘. 아니 오늘 뭐 그냥 저 제트스키 국가대표 이거 아니 참... 이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지금 몸매가 아니야. 이거 대한민국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을 욕하는 몸매야 지금. 아 그거는 좀 그런데 변명이 아니라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일단은 죄송하고요. 뱉은 말 지킬 수 있죠.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물을게요. 창피했습니까 이제까지? 어디 가서 제가 국가대표라고 했을 때 옆에서 좀 창피했네. 개새끼야. 페퍼 팍팍 이씨발 효과음 팍팍 넣어야 돼. 아 오케이 좋습니다. 제가 그렇죠 맞죠. 명색이 그래도 제트스키 국가대표인데 이 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예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. 지금 500명이 이제 간 넘었는데 600명? 아 600명은 솔직히 제 지금 그, 예,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.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니까 아우 7자 좋다. 자 700명 구독자 700명 달성시 제가 여기는 강은 너무 좁고요. 솔직히 제 체면에 그래도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 예비역 병장으로서 예 한강 건너기 맨몸 한강 건너기 도전하겠습니다.
편도입니까? 왕복입니까? 아, 또 훅 들어오네. 왕복 가겠습니다. 왕복. 예. 지금 시청자분들 다 듣고 있으니까 지키셔야 돼요. 700명. 자, 여러분. 노 브레이크입니다, 인생. 그 노 브레이크. 버럭 대수. 안 되면 못 하는 거. 왜 이러는 걸까요? 버럭 대수의 한강 건너기 도전. 꼭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세요. 자, 여러분. 인생 직진 노 브레이크 버럭 대수입니다. 제가 구독자 700명 되면 한강 맨몸 건너기 왕복 건너겠습니다.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자, 뭐 제가 지금 제트스키 구매도 뭐 새거부터 중고, 그 다음에 관리법, 그 다음에 타는 법까지 많은 영상은 준비를 해놨어요.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집, 촬영 다 이런 거를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편집자도 구해가지고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. 최선을 다하는 버럭대수가 되겠습니다. 노 브레이크!